투표가 시작된 오늘 아침 LA 인근에는 비가 내리고 흐리는 등 궂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정진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늘 오전 타운 올림픽가의 서울국제공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투표 시작 전부터 투표를 하려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권자들은 출근 전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투표를 위해 LA 카운티 선거국 직원들과 6명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새벽부터 나와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어가 서툰 한인들을 위해 한국말 서비스를 제공해 노년층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4년 때는 이거 한국말 이게 없어가지고 저기 좀 쩔쩔맸어요. 한참 걸렸는데 이 공식 현본지 이거 보내고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찍어가지고 내라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빨리 끝났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한인들은 투표장 밖을 나서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 온 사람한테 좀 혜택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민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대체로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족 단위 유권자들이 유독 눈에 띄었던 이곳에서 만난 한인들은 대통령 선거보다도 동성 결혼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성연애 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컴퓨즈 하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스로 해야 될지 노로 해야 될지 그 뜻을 잘 해석을 못하셔가지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투표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등 과거와 비교해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줬던 이번 선거는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AN 뉴스 정진욱입니다.